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 수익의 3분의 1을 높여주실 우리 염승환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좀 늦게 모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장 시작했어요. 다 이게 저 선배님 덕분에 아니 저기 우리 저 상사님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뭐 할 얘기 다 하신 것 같아서 우리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장 시작부터 좀 봐야 되나요? 네, 어떻게 됩니까 뭐 일단 지금? 보고 네. 나 시작하고 나서 그러세요. 준비한 걸 네.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뭐 예상 뭐 지수도 어제 미국이 일단 나스닥이 좀 흔들렸지만 그래도 급등했기 때문에 네. 오늘 국내 증시도 어제 충격에서 벗어나서 일단 시초가는 좀 급등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한 1% 정도 코스피 코스닥 다 갭상승은 예상되고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뭐 관심 있어 하시는 게 결국 이제 LG화학 같은 배터리 회사들일 텐데 역시 뭐 이따 한번 또 다시 설명해드리겠지만 네. 국내 업체들한테 뭐 굉장히 좋은 뭐 배터리 데이였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시간의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LG화학, 삼성 SDI는 지금 4% 2% 일단 급등세로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거기다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단 어제 좀 하락에서 벗어나서 출발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라든가 이런 이제 언택트 기업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한 10개 종목 상이 다 일단 갭상승이 좀 예상되고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CJ E&M, 통신장비 KMW 이런 기업들이 일단 출발이 좋을 것 같아서 예상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그거죠. 출발하고 나서 또 지금 요즘에 가장 수급적으로 좀 우려되는 게 사실 개인들은 좀 주식을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네.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사고 있는데 기관 투자들이 지금 사실 코스닥 종목들 보시면 급나가는 종목들 대부분 다 기관의 매물이 다 쏟아지고 있어요. 진짜 가차 없이 밀어. 네,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이 네, 위주로 그렇지, 특히 네. 뭐 IT 뭐 이렇게 네. 펀더멘탈 좋은 기업들 상관없이 네. 다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기관들이 지금 왜 이렇게 계속 파는지를 어떤 분이 약간 신일화님과도 큰 슈퍼챗과 함께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뭐라 읽어봐봐.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김프로 아버님 이렇게 네. 시작을 하셨습니다. 기관은 왜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걸까요? 그게 정말 펀드 환매 이유가 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익절을 했다는 거죠 많이. 네. 예, 그것도 있었고. 근데 이분 의견은 기관이 보유 주식에 들어오면 급등 후 바로 빠지는 상황을 너무 많이 겪어서 상승만 하면 이제 우리 신일아님도 바로 수익 실현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시겠다고. 근데 그게 일단 염소환 차장님한테 얘기 듣고 네. 제가 아는 수급 얘기를 좀 이따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기관들도 사실 뭐 다 달라요. 금융 투자도 있고 연기금, 그러니까 연기금도 매도를 많이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연기금도 성격이 뭐냐면 1700, 1700, 800에 엄청나게 샀어요. 아. 그래서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목표한 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갔구나. 네, 지수가 올라가면서. 지수 올라가면 비중이 오버를 해버리거든요. 아, 예를 들어 우리 기관은 100조짜리인데 거기서 이제 주식 무조건 30%만 하게 돼 있는데 1700대 30% 들어갔더니 이게 갑자기 40%만 이렇게 넘어가서 그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무조건 줄여야 되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 국가기관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국가기관 따로 빼서 했는데 네. 국가기관이 뭐냐면 그 우정사업본부 네. 주로 프로그램 매도하는 데입니다. 네. 그게 같이 겹쳐 있어요. 근데 베이시스가 계속 낮으니까 그냥 계속 프로그램 매도 쏟아진 거예요. 현물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겹쳐서 꼭 한 가지 원인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펀드도 맞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 좀 당연히 좀 화나시겠죠. 자꾸만 이렇게 뭔가 될 만하면 기관들이 물량을 좀 쏟아내버리니까. 아니, 왜냐면 외국인하고 저 일대 전투를 3, 4, 5월 가열차게 해가지고 겨우 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부에서 네, 네? 뒤에서 이게 뭐니 이거 이런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야. 네. 네. 그거 이해하셔야 돼. 장 시작했죠? 네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코스피가 지금 19포인트 정도 잠깐만요. 주요 지수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19포인트 0.8% 상승했고요. 네. 코스닥은 855포인트 지금 1.5% 코스닥 상승폭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1.5% 일단 어제 하락폭의 한 절반 정도 선에서 일단 출발을 해줬고요. 역시 오늘도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좀 이렇게 시장이 흔들려서 좀 개인 투자분들이 약간 좀 매도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하고는 있었는데 네.
어제 그제 뭐 어마어마하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오전부터 코스피 중심으로 지금 여전히 매수고 기관들은 여전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네. 사실 주로 거의 증권사거든요. 네. 증권사 고유 계정이 많은데 네. 아마 트레이딩하는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강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고 가장 많이 오는 종목이 오늘 뭐 힐라홀딩스 이제 미국의 그 소비 관련 기업이잖아요. 뭐 네. 신발도 팔고 그 기업이 좀 3.6% 올랐고 한샘은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2.7%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LG화학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 밸류체인 네. 이 기업들이 한 2% 이상씩 상승하고 있고 니콜라 관련해서 좀 빠졌던 하나솔루션도 오늘 2% 정도 오르면서 최근 좀 많이 빠졌던 이런 이제 성장 기업들이 일단은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락하는 기업은 좀 방어주입니다. 뭐 네. SK텔레콤, 제일기획, 오뚜기 뭐 이런 좀 약간의 방어 기업들이 코스피 쪽에서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쪽이 포스코 ICT. 요즘에 그 뭐 디지털 뭐 데이터 땡 관련해 가지고 이쪽 이제 ICT 기업들이 좀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 MCNEX가 오늘 4.8% 정도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3분기에 뭐 이런 그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 사업부가 4조 원 이상 뭐 이익을 낼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좀 올라가고 그 아침에 좀 잠깐 뉴스 보니까 내년도에는 갤럭시 노트를 아마 S 시리즈 있잖아요. 그거랑 합칠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예 이제 폴더블 폰으로 대체를 해버리고.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이쪽 하긴 폴더블로 나오면 노트가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 노트보다 더 폴더블이 크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아마 거기다가 폴더블에다 펜 끼우면 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나오는 게 원래 노트인데 네. 그거를 아마 그냥 통합해서 S 시리즈로 좀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 폴더블 폰 쪽에는 좀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네.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이제 2차 전지 섹터. 그래서 역시 뭐 코스피하고 좀 비슷한 움직임이고 하락하는 종목은 뭐 거의 없습니다. 뭐 약간 빠지는 게 펄어비스 정도 시총 상위 중에서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섹터 쪽에서는 한번 봐드리면 오늘은 차량용 블랙박스 이제 스마트카 자율주행 아시겠지만 이제 테슬라 그 배터리 데이에서 완전 자율주행 뭐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오늘 역시 국내에서도 이 자율주행 섹터들이 뭐 초강세입니다. 뭐 오트렉스 같은 기업도 한 16% 급등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역시 배터리 데이 이슈가 한국에 한국 섹터들한테는 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 테슬라 주가는 좀 안 좋지만 네. 그리고 어제 아마존이 아무래도 좀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 네이버 카카오 요새 좀 많은 분들이 네이버 카카오 좀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빠졌죠. 고민들 하셨을 텐데 뭐 좋은 기업이 어디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2% 정도씩 상승하고 있고 또 요즘에 가장 안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 신풍제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바이오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일단 다행스럽게 바이오 섹터도 한 2% 이상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섹터가 다 오르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빠지는 섹터가 좀 타이어 업종, 뭐 한국 타이어 관련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하락하는데 테크놀로지 그룹? 네. 그거 외에는 뭐 거의 다 지금 섹터 전체로는 상승하고 있어서 이틀간의 충격에서 일단 오늘 오전장은 조금은 벗어는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별 기업 쪽에서 좀 뉴스가 나왔던 게 좀 한두 개 말씀드리면 그 대신증권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더라고요. 한 300억 네. 정도 네. 원래 배당도 많이 주는데 그래서 오늘 한 주가가 5% 올랐고 제가 예전에 시설 투자 공시하는 거 잘 보시라고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어제 보니까 LB세미콘이라는 그 네. DDI 이제 디스플레이 뒷면에 네. 뭐 화질이라는 걸 밝기 조절해 주는 그런 이제 그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했는데 그쪽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쪽이 아니라 새로운 쪽 CIS라고 그 소니가 제일 잘 만드는 그 이미지 센서 있죠 카메라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네. 그 투자 공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업종이 좀 약간 뉴스들이 있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오늘 어떻게 이슈 체크도 한번 혹시 근데 뭐 배터리 데이는 네. 다 얘기를 하셨나요? 배터리 데이요? 아니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면 저희도 예. 뭐 그냥 네. 아침에 그 실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뭐 네. 정리를 못했습니다. 오면서 한번 네. 이게 종합해서 봤더니 그러니까 배터리 데이하고 관련해가지고 삼성 SDI, SK 뭐 그 관련해가지고 뉴스 나온 게 있어서 연결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내재화는 일단 얘기는 안 나왔고요. 내재화 배터리. 그다음 제일 우려했던 게 배터리 내재화하고 네.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이거는 이제 아예 얘기가 안 나와서 국내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했고 배터리 셀을 이제 공정 혁신을 통해서 배터리 가격을 50% 좀 다운시키겠다. 그걸 50%요? 네, 50%나. 그래서 그게 사실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공정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앨런 머스크가 좀 얘기했던 거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주행 거리도 늘리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2022년도 그게 빠르게 되면 2022년. 네. 근데 이게 또 뭐 예정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2025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기대했던 거니까 테슬라에 기대했던 건 뭔가 새로운 혁신, 네. 새로운 배터리 이거를 기대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시장은 상당히 실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배터리 근데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2만 5천 달러의 그 가격 2만 5천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네. 될 텐데 그 정도의 전기차를 내놓겠다. 3천만 원짜리 내놓은데요? 네, 내놓겠다고 지금 언급은 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뭐 여전히 불투명하긴 하지만 그렇게 지금 일단 의도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대중화 되는 거죠, 사실. 완전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그런 실망감에 의해서 테슬라 주가는 한 6% 정도 시간에서 일단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내 기업에게는 되게 호재인 게 일단 계속해서 LG화학, CATL, 뭐 파나소닉과 계속 하겠다. 네. 언급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부족하다, 지금. 그리고 추가 파트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맞물려 가지고 어제 뉴스 나왔던 게 그 테슬라 이제 배터리 데이 뒤에 삼성 SDI도 좀 투자 확대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삼성 SDI가 잘 만드는 게 원통형 배터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그 테슬라에 들어간 것도 다 원통형 배터리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쇼티지가 생기면 지금 당장 테슬라가 배터리를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본인이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만약에 LG화학이나 이 3사가 못 만들면 네. 당연히 추가 배터리 조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삼성 SDI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보면 이노베이션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원통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좀 크게 수혜는 아닌 것 같고 삼성 SDI가 좀 유력해 보이는데 전영현 그 삼성 SDI 사장이 예전에 그 기사 보니까 취임할 때부터 배터리 사업은 반드시 삼성전자 반도체처럼 세계 1등으로 키우겠다. 그런 좀 청사진을 좀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SDI가 사실 LG화학보다는 네. 투자를 되게 못했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했더라고요. 일단 LG화학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갔고 근데 이제 지금 SDI도 순차입금이 좀 있지만 아마 대규모 투자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진 거 아니냐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배터리 대회 이후에 한번 LG화학은 사실 이제 다 아시잖아요. 뭐 다 내용들은 다 아실 거고 이제 앞으로 좀 주목하실 건 삼성 SDI 같아요. SDI가 어떤 행보를 한번 보이는지 그쪽 밸류체인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SK그룹의 배터리 부품사 그 배터리 분리막 1위 업체 SKIET가 네. 이제 이 회사 이제 물적 분할 해 가지고 그 프리 IPO 한 3천억 정도 시간에 전달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모하기 전에 예. 프리 IPO라고 미리 이제 지분 투자 받는 거죠. 네. 그래서 한 3천억 정도 지분 투자를 좀 받는 걸 좀 추진한다고 하면 사모펀드 운용사 그 프리미어 파트너스라는 회사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잘하는 그 예, PE 펀드죠. 예, 그래서 지분율 한 10% 정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분리막 1위 업체인데 일단 기업 가치는 지금 5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뭐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상장하겠네요. 예, 아마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LG화학도 사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이게 프리 IPO 할까봐 불안해하는데 일단 SK그룹에서는 그 배터리 부품사를 프리 IPO로 하기로 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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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 어제 보고서를 보니까 다 그 모든 대부분의 그 시황 보고서가 다 왜 한국 주식 급락했나 그 코멘트들이 다 나왔는데 네. 그래도 제가 여러 개 봤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SK증권에서 쓰신 보고서가 좀 가장 그래도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것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SK에서 이제 썼던 건 뭐냐면은 일단 여러 가지 물론 이유들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일단 양도세라든가 이제 개인들이 좀 매도를 그러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불안해서 증시가 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도차익과세 뭐 아시겠지만 대주주 3억 네네. 그거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정부에서 지금 신용대출 이제 규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 이제 약간 신용에 대한 부담감. 또 지금 증권사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용대출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막아버리니까. 그런 이제 수급적인 이슈. 그래서 이걸로 하락한 게 아니냐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쓰신 거는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개인 투자들은 2일 동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무려 1.6조 원을 이틀 만에 샀거든요. 정말 엄청난 지금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영국의 락다운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어차피 좀 단기적인 거 아니냐. 어차피 영국이 지금 실제적으로 락다운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건 좀 심리일 뿐이다 이렇게 보셨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좀 약간 악재로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경기 부양책 지연. 대법관 지금 이제 선임과 관련해가지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강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뉴스 보니까 여성 대법관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표를 좀 얻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지금 해놔야 네. 대선 전에,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나서도 이게 투표 논란이 있을 거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미리 좀 자기한테 유리한 좀 대법관, 공화당 쪽에 대법관을 좀 포진을 하면 네. 지금 공화민주 5대 4거든요. 네. 대법관이 그러면 6대 3으로 바뀌니까 훨씬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좀 뿌리 나가지고 아마 부양책이 지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 좀 불투명하죠. 언제 될지는. 근데 네. 결국엔 경기 안 좋아지면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 발 악재. 테슬라하고 니콜라가 어쨌든 기술주에 대한 좀 약간 부담을 좀 그 제공했다 투자자들한테, 투자 심리적인 면에서 니콜라는 사기 우려. 그러니까 니콜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겠지만 이거 이렇게 보니까 이거 기술주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거품 낀 그런 것들하고 테슬라도 결국엔 이제 대량 생산 어려움, 참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감. 테슬라가 어쨌든 대량 생산에 대한 확실한 그런 청사진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며칠 전부터 나오면서 우려감으로 좀 펼치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써주셨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일단 뭐 최근에 기술주들 좀 빠지면서 반영은 됐는데 약간 센티미터적인 좀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FOMC 실망감이죠. 뭐 3년간 저금리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 뭐를 원했는데 시장에서 나온 건 전혀 없고 그냥 너무 원론적인 얘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이런 것들이 영향받은 거 아닌가.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 결국 펀더멘털 문제는 아니다. 네. 이런 것들이 뭐 우리 한국 경제나 이런 거에 큰 뭐 펀더멘털적으로 문제를 주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증시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유동성을 힘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상황에서 뭔가 이런 증시가 추가로 올라갈 만한 이 어떤 위험에 대한 선호 현상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런 악재들 때문에 좀 부러져 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증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좀 SK증권의 좀 보고서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 만약에 근데 이 내용으로 우리가 추론을 한다면 진짜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면 네? 증시 조정이 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겠죠. 기간 조정은 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한두 개만 더 보고서 또 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제 이은태 그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이 이그전이라는 이제 그 자료를 KB증권이죠. 10월 달에 이것 좀 되게 좀 새롭더라고요. 컨택트 관련주를 좀 한번 사보자. 언택트 말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그 계속 사람들이 언택트 할 거다. 네. 이런 말은 좀 설득력을 잃고 있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단절돼 있어요. 지금 이게 사람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네. 여행은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야외에서 하고 싶은데 정말 그게 이제 억지로 막히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의 욕구가 폭발할 수 있다. 네, 폭발할 수 있다. 그럼 관련 산업이 일단 일시적으로나마 좀 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0월에 어쨌든 재확산으로 만약에 이런 컨택트형 기업들이 많이 흔들리면 뭐 10월 말 백신이 아마 3-4주 안에 지금 트럼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대비하는 포트폴리오가 좀 적절하지 않냐. 그래서 너무 성장주도 좋지만 이분 얘기는 좀 지금 무너져 있는 그런 뭐 여행주도 있고 항공주도 있고 면세점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괜찮은 기업들은 일부분 포트폴리오로 담는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라.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예. 그리고 다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생각보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저희와 일정을 함께. 하셨나요? 일정? 일정은 오늘 별건 없고요. 그 예. 우리 한국은 사실 별거 없고 이제 독일하고 미국이 그 제조 PMI 지수 예. 저녁에 네. 발표하니까 그것만 좀 체크하시고. 아, 수급 어떻게 얘기해 주실 겁니까? 지금? 아, 일단 정리하시죠. 아, 일단 정리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매일매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